괜찮지 않나. 아, 그렇습니까? 예. 자, 먼저 1번, 2번 알맞은 형태를 골라라 했는데요. 그러면 이게 얘가 답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얘가 답이 되고 싶으면 뒷부분에 어디 고쳐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 If you live closer to the supermarket, you can walk there. 이렇게 하면 이게 답이겠죠. 그렇죠? 네. 맞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If you live close to the supermarket, you can walk there를 보고는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조건. 조건문이라고 부르죠. 조건문. 지금 If you live close to the supermarket, you can walk there. 해석 어떻게 하면 돼요? 만약에 슈퍼마켓에 더 가까이 산다면 너는 거기까지 걸어갈 수 있다 라고 해석하는 조건문이죠. 됐습니까? 근데 다시 돌아가서 이 문제풀이로 돌아가면 여기에 여기 이렇게 쳐다봤죠? 그러면 여기에 일단 해석이 뭐가 될 거고, 만약 네가 슈퍼마켓에 더 가까이 언제 산다면? 현재 산다면 너는 you could walk there. 너는 언제 거기까지 걸어갈 텐데? 걸어갈 수 있을 텐데? 현재 걸어갈 수 있을 텐데 하고 싶으면 If you lived closer to the supermarket, you could walk ther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문법적으로 예를 보고 뭐라고 부르면 돼요? 가정법 과거죠. 그러면 여기 속에 들어있는 정보는 이 사람이 closer to the supermarket, 이 말을 듣는 사람이 closer to the supermarket 한단 말이야? 안 한단 말이야? 안 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것까지도 알고 계셔야 되겠다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걸어서 간다, 안 가, 걸어서 갈 거란 말이야? 걸어서 안 갈 거란 말이야? 이마트까지 안 걸어간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2번. 이번에는 알맞은 거 골라서 넣어볼까요? 소라, 롬, 버시, 톡스, 에지프, 시. 오케이, 헤드 테이큰 골랐습니까? 자, 그러면 문법적으로 이 부분, as if she had taken, had taken a trip there. 문법적으로 먼저 정리하면 뭐라고 하면 돼? 그렇다면 as if 가정법 과거를 고르지 않고 과거 완료를 골랐다는 얘기네. 일단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 어떨 때 쓰는 거다? 과거에 그러지 않았는데 그랬었던 것처럼 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 거죠. 과거에 그러지 않았는데 그랬던 것처럼. 그럼 과거에 그러지 않았는데 그랬던 것처럼 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Take a trip to Rome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네. 소라가 무슨 시제에 로마로 여행을 안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과거 시제에 로마로 여행을 안 갔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쵸? 네. 과거에 안 갔었다. But 그러나 she talks 무슨 시제에 말을 하고 있다? 현재 시제에 말하고 있다. As if she had taken a trip. 대어는 네. 못해 주었다. As she had taken a trip to Rome. 됐습니까? 네. 로마로 여행을 무슨 시제에 갔던 것처럼 시제에 갔던 것처럼 but she didn't take a trip to Rome 이라고 여기에 방금 but she 속에 했던 문장 그대로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하지 않았는데 과거에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이 시제에 뭐뭐를 한다 라는 표현할 때 쓰면 되겠다. 오케이. 도훈아 이어폰 없냐? 너 지금 뭐 하고 21번 하고 있냐? 몇 번 하고 있냐? 어. 18번 아직도 하고 있냐? 알겠습니다. 자, 너 집에 가서 해. 저 그 옆에 있는 누나 공부하는데 방해된다. 집에 가서 마저 하고 너 21도 해서 내가 보내라 그랬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A가 뭐라 하는지부터 볼까요? A가 뭐래요? The machine is broken again. 그래서 누가 무슨 시제에 뭐 했답니까? 무슨 시제? 그렇죠. 세탁기가 현재 다시 고장났다라고 얘기하죠. 또 고장났어? 안녕히 가세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일단 노가 다양한 알다라는 의미가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단 답을 골라서 읽으면 I wish I knew how to fix it 이 될 거고 됐습니까? 그럼 해석하면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알기를? 현재 알기를 how to fix it 그것을 고치는 방법 어떻게 고치는지 현재 알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현재 알아 몰라? 모른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얘는 I wish 가정법 과거죠. 됐습니까? I wish 가정법 과거는 현재 아닌 것을 바라고 소망할 때 쓰는 표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how to fix it에 대한 얘기 하면서 시작하면 되겠죠. I wish I knew how I can fix it. 됐습니까? 혹시 could 아닐까요? How I could. I wish I knew how I could 해야 되겠네요. could가 맞아요. How I could fix it. 내가 언제 고칠 수, 아, 내가 그것을 고칠 수 있, 고치는 방법을 알기를 바란다. 지금 how to fix it의 문법은 의문사 플러스 to도고요. how I could fix it은 의문사 플러스 to도를 뭐로 바꿔본 거예요?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놓은 거죠. I wish I knew how I could fix it.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빈칸의 공통으로 알맞은 말을 써라. 뭐 subway trains, 뭐 지하철이네요. 지하철. 그 다음에 life in Seoul would be very inconvenient. 이러고 있네요. 그러면 life in Seoul would be very inconvenient의 뜻은 서울의 삶이 불편했을 텐데 무슨 시제 불편했을 텐데 현재 불편했을 텐데가 아니겠죠 그러면 현재 불편할 텐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빈칸 포함해서 서브웨이 트레인즈는 우리말로는 어떤 의미가 돼야 돼? 그렇죠. 만약 지하철이 없다면 이란 얘기죠. 그러면 그 얘기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ithout subway trains, life in Seoul would be very inconvenient. Without subway trains. 그러면 without subway trains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얘기를 좀 하겠죠? 그렇죠. 준비들은 하고 계시죠? 안 하고 있습니까? 아, 안 할 겁니까? 자, his help, 뭐, 그의 도움이고요. Alice wouldn't have been a good student. Alice가 뭐랍니까? 무슨 시제? 과거 시제에 good student가 되지 못했었을 텐데, 이러고 있죠. Alice가 wouldn't have been a good student. 됐습니까? 그럼 일단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다? Without his help. 그의 도움이 언제 없다면? 뭘 보고 할 수 있냐? 바로 이 부분을 보고 여러분 시제를 알아내야 된다 했죠. 바로 이 부분을 보고 would be 부분을 보고 아 이거 without 가정법 뭐다? 위에 거 without 가정법 뭐다? 가정법 과거. 그렇죠. would 뒤에 동사 원형이 있는 거 보고 이거는 without 가정법 과거죠. 그래서 언제 없다면 현재 subway trains가 없다면 언제 would be very inconvenient 할 텐데 현재 매우 불편할 텐데 그래서 편의점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편의점. 그렇죠. 줄여서 뭐라 그래요? CS라 그러죠. 맞습니까? 네. 어디는 지들을 CU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convenience는 convenient의 무슨 형? 명사형이겠죠. 편리, 편리가게, 편의점. convenient, inconvenient. 편리한, 불편한.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would be를 보고 아, 현재 없다면 현재 매우 불편할 텐데 됐습니까? 네. 직설법으로도 바꿔보고 뭐 여러가지 할 게 좀 많죠. 그 다음에 without his help, Alice would have been a good student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wouldn't have been 했으니까 이건 without 가정법 과거 완료다. 그가 언제 도와줬다? 과거에서
그가 과거에 도와줬는데 과거에 안 도와줬으면 과거에 굿스튜던트가 되지 못했었을 텐데 이 말이죠. 일단 직설법 먼저 가볼까요? 직설법으로 바꾸면 Thanks to subway stations, life in Seoul is very convenient. Life in Seoul is very convenient. 뭔 소리야? 서울에서 삶이 is very convenient. 매우 편리하다. 지하철 덕분에 thanks to subway trains, life in Seoul is very convenient. 그다음 밑에 거 직설법 바꾸면 this help Alice was a good student.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good student였었다. 그다음 할 거는 이거 일단 before subway trains before his help 되는 건 당연히 아셔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추가로 얘기할 건 이 부분 또 어떻게 해도 된다. 그렇죠. If it were not for subway trains. 됐습니까? 가정법 과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if it were not for, 모른다면 써주세요. If it were not for, 기억 안 나면. If it were not for subway trains 하는 이유는 if it were not 하는 순간, 어, 이거 가정법 과거네? 여기에 would be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밑에 거는 without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without his help 대신에 if it been for his help if it had not been for his help Alice wouldn't have been a good student. 이외에도 if 없이 were it not for subway trains had it not been for his help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고1이면 알아두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네. 똑바로 해놨나 확인해야 되겠다. 이주현. 이 사람은 경력이 좀 있네. 히스토리가 좀 있으시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자, 일단 같은 의미인 것을 고르라 했는데요. 뭐 앞부분만 I wish 해놓고 그 다음에 암소리 뚝 보니까 의도가 뻔하게 보이네요. 일단 박스 안에 있는 문장 읽어볼까요? I wish I had bought the wallet on sale. 그러면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bought 했기를? 샀기를. 뭐 할 때 무엇을? 세일할 때 그 지갑을. 됐습니까? 난 바란다. 내가 샀었기를. 됐습니까? 네. 무슨 시제에 샀기를? 과거 시제에 샀기를. 그래서 얘는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요이니까 언제 사실이 아닌 것을 바라는 거야? 과거의 사실이 아닌 것을 소망할 때. 그러면 과거에 샀어 안 샀어? 과거에 안 샀고 과거에 안 산 것을 후회하고 있는 거죠. 무슨 시제? 현재 시제. I wish 시제가 현재죠. 나는 현재 바란다. 내가 세일할 때 on sale 할 때 the wallet을 구입했었기를. 그러면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는 I'm sorry 하고 무슨 시제? 직설법 과거 시제로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내가 현재 후회한다는 표현은 I'm sorry 부분 다 있고 그러면 완성된 거 골라서 읽으면 I'm sorry I didn't buy the wallet on sale. 내가 언제 후회한다? 언제 안 샀다? 과거에 안 샀다. 과거에 안 산 것을 후회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일단 다시 보면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에 not이 없으니까 여기엔 not이 들어왔고 여긴 과거 완료였으니까 여긴 과거 시제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밑줄 친 부분이 어딘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랍니다. 일단 yesterday까지 읽어볼까요? If I hadn't lost my cell phone yesterday 까지 했듯이 일단 요렇게 분석됐으니까 내가 어제 나의 휴대폰을
않았었더라면 이고요. 얘는 if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럼 어제 잃어버린 거야? 안 잃어버린 거야?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렸는데 과거에 잃어버리지 않았었더라면 해놓고 여기에는 어떤 I부터 시작해서 어떤 의미가 좀 해석 이 부분에 해석 먼저 하면 나는 지금 새 것을 사지 언제 안살 텐데요? 현 과거에 안 잃어버렸으면 현재 안살 텐데 말 돼 안 돼? 말 되죠. 그럼 여기에 6번 문제 문법 제목은 그렇죠. 이건 혼합 가정법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안 잃어버렸으면 지금 안 살 텐데 해야 되겠죠. 그러면 I부터 시작해서 I 여기는 I 부분은 뭐가 돼야 돼? 가정법 과거가 돼야 되니까 I would not buy a new one now. I wouldn't buy a new one now.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혼합 가정법이니까 이제 뭐 해볼 것 같아요? 직설법으로 고쳐보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하지 뭐. 그래서 if I hadn't lost my cell phone yesterday, I wouldn't buy a new one now를 직설법으로 바꾸면 오케이 스타. As I lost my cell phone yesterday, I buy a new one now. 그래서 여기에 시제는 과거, 여기 시제는 현재. 됐습니까? 과거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현재 구입한다. 됐습니까? 이거를 뭐야 가정법으로 바꾸려면 as I if I hadn't lost my cell phone yesterday, I wouldn't buy a new one now.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7번 탑머스트 미리 키워주. 오케이. 우리말을 바르게 영작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뭐 칼질 알아대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네가 언제 나쁜 꿈을 아 무서운 영화를 봤다면이야. 그 무서운 영화를 봤다면 언제 나쁜 너는 언제 나쁜 꿈을 꿨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봤다면 과거에 꾸었을 텐데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문법적으로 먼저 정리하면 if 가정법 그렇죠. 과거 완료죠. 혼합 가정법 이런 거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만약 네가 과거에 그 문장 뭐 이대로 하면 골랐죠. 그렇죠. 그러면 고른 거 읽어볼까요? Had watched the scary movie, you would have had a bad dream. 4번이죠. 됐습니까? 예, 특징되는 부분들. If you had watched, 네가 과거에 봤다면, you would have had, would have pp. 나쁜 꿈꾸다라는 기본 표현이 뭐예요? 나쁜 꿈을 꾸다. Have a bad dream이죠. Have a bad dream. 그거를 이 속에 집어넣으니까 would have had가 되고요. have had 만드는 거는 자주 나온다고 했었어요. 됐습니까? 잠시만요. 무슨 시제 스케일리 무비를 무슨 시제 스케일리 무비를 스케일리 무비를 봤단 말이야 안 봤단 말이야. 과거에 안 봤기 때문에 너는 무슨 시제 배드 드림을 꿨다 안 꿨다? 안 꿨다 라는 얘기를 영어로 하면 as you didn't watch the scary movie you didn't have a bad dream. 이게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왜 이걸 자꾸 해야 되냐 하면요. 이 파트는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했는지 물어보는 문제 많이 나온다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은 과거에 무슨 영화 봤다 안 봤다? 안 봤다. 그러면 과거에 나쁜 꿈 꿨다 안 꿨다? 안 꿨다.
라는 얘기를 if you had watched 마치 여기 not 하나도 안 보입니다. 됐습니까? 뭐 봤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도 not 하나도 안 보니까 나쁜 꿈 꿨다라고 얘기하는 것만 같은데 안 봤고 안 꿨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왜 그냥 여기에 head to lost니까 wouldn't have to be 나오는 안 보이고 그쵸. 다음 계속해서 8번 어색한 것을 골라서 바르게 고쳤으라는 문제네요. Okay, 그러면 when the young man begs for money he always acts as if he is an old man. Okay, 뭔 얘기하는 것 같아 그 젊은 놈이 구걸 할 때, back for, 구걸하다. 돈을 구걸할 때. 그럼 그 young man이 back for money 할 때, 돈을 구걸할 때. 됐습니까? 네. 그는 항상 뭐 한답니까? 행동한대죠. 무슨 시제 행동한다? 현재 시제 행동하죠. 뭐 언제 old man인 것처럼? 오케이. 그러면 얘는 문법적인 거 먼저 써보면 얘는? if 과정법 왜 과거 완료를 쓰면 안 되죠? 여기에 요거 보입니까? 네. 그렇죠. 이거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 어떤 남자가 하는 현재 행동에 대한 팩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남자가 있는데 영맨이 있는데 영맨이 back for money 할 때 그는 항상 행동하는데 마치 그가 언제 올드맨인 것처럼인 거야 당연히. 현재 올드맨인 것처럼일 거고 그러면 어색한 부분은 몇 번이고? 5번. 5번이고 is를 as if an old man as if he were an old man 이렇게 고쳐주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But in fact an old man 여기 young man이라고 돼 있죠. 됐습니까? 늙은이인 것처럼 행동한다. 아이고 젊은이 네. 다음 계속해서 if she learned English when she was very young her pronunciation would be perfect now 하고 있네요. 그럼 일단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봅시다. 만약 그녀가 언제 English를 배웠었더라면 네.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뒤에 보면 when she was very young 그녀가 매우 어렸을 때 그러면 여기는 if 문법적인 거 먼저 적으면 이 부분 English까지 if부터 시작해서 English까지는 if 과거 완료를 표현해야 되니까 뭐 틀린 거는 벌써 눈에 나오죠. 됐습니까? 만약 그녀가 과거에 영어를 그러면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요. 안 배웠는데 과거에 배웠더라면 그 과거 시점이 when she was very young 부분이죠. 매우 어렸을 때 배웠더라면 그 다음에 여기에 쉼표 뒤에 her pronunciation would be perfect now를 해석하면 그녀의 발음이 지금 매우 완전히 완벽할 텐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과정법 과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뭐가 있어? 혼합과정법이죠. 과거에 배웠더라면 젊었을 때 영했을 때 지금 완벽할 텐데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would be perfect 부분은 틀리지 않았단 말이죠. 혼합과정법이니까. 네. 됐습니까? 그래서 1번에 learned를 if she had learned English when she was very young 이렇게 가져야 되겠다. 됐습니까? 네. 그럼 얘 직설법으로 바꾸면 because she didn't learn English when she was very young her pronunciation isn't perfect now. 지금 완벽하지가 않다.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로 됐나요? 오케이. 그래야지 직설법과 가정법을 넘나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라. She speaks as if she were my mom. 하고 있네요. 일단 그녀가 무슨 시제에 뭐 한다? As if she were my mom. 그녀가 무슨 시제에 뭐인 것처럼? 마의 엄마인 것처럼 그렇죠.
그녀가 말한다. 현재 나의 엄마인 것처럼. 그래서 as if 가정법 뭐냐? 과거는 뭘 따라간다? 이 시제를 따라간다. 됐습니까? 주절의 시제가 뭐니까? 주절의 현재니까. 현재 아닌데 현재 긴 것처럼, 엄마인 것처럼. 그러면 in fact 뒷부분 붙여볼까요? In fact she isn't my mom. 됐습니까? 그래서 가정법 as if 가정법 과거는 이게 답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답이 되려면 어디를 고쳐야 사 만약 만약 4번이 답이 되려면 위에 문제를 어떻게 좀 고쳐줘야 될까? 그렇죠. She spoke as if she were my mom 하면 이번에 as if 가정법 과거니까 여기에 spoke를 썼죠. 그렇죠? 그러면 무슨 시제 아닌데 무슨 시제 긴 것처럼인 거야. 과거에 아니었는데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엄마인 것처럼 말했다가 되는 거죠. speaks를 spoke로 고쳐진 경우에는 그래서 as if 가정법은 조금 다르다 했습니다. 조금 달라. 그냥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야. 근데 as if 가정법 과거는 누구 눈치를 봐야 된다? 주절의 시제 눈치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알마주도 계속 놀랍니다. I don't have any older sister. 그래서 내가 무슨 시제? 어떤 언니가 누나가 없다 그러고 있죠. 현재 언니나 누나가 없다. 미친 거 아니야, 얘는 근데. 됐습니까? 없다 그랬어. 그러면 이 I wish 뒤에는 내가 언제 바란다? 일단 뭐 언제 시스터가 있기를? 현재 시스터가 있기를 바라는데 현재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문법적으로 먼저 하면 I wish 가정법 과거. 그렇죠. 가정법 과거. 그러면 완성된 문장 I wish had an older sister. 맞습니까? I don't have. 자, 여기에 I wish 가정법 과거를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문장입니다. 현재 없다 했어요. 현재 없는데 현재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I wish 가정법 과거를 써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이 문장이 있기 때문에 직설법 굳이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7번 관로 안에 알맞은 것끼리 짝지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여기에 뭘 고르려 그러면 여기에 뭐 이쪽 만 쳐다봐도 답 안 나오고 이 부분 봐야죠. I would have eaten something. I would have eaten something. 내가 언제 텐데 뭔가를 먹었을 텐데 알고 있죠. 내가 과거에 뭔가를 먹었을 텐데. 그러면 완성된 거 읽어보면 If I had been hungry, I would have eaten something. 그래서 내가 언제 배가 고프다면 그렇죠. 내가 과거에 배가 고팠다면 고팠어 안 고팠어? 안 고팠어요. Okay. I would have eaten something. 내가 언제 과거에 뭔가를 먹었었을 텐데 과거에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요. 직설법 as I wasn't 그렇죠. As I wasn't hungry. I didn't eat anything. Didn't eat something입니까? Didn't eat anything.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As I wasn't hungry. 내가 과거에 배가 고프지 않아서 I didn't eat anything. 어떤 것도 과거 시제 먹지 않았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함정 문제죠. I wouldn't be worried now. 오케이. 내가 무슨 시제 텐데? 텐데죠. 내가 현재 뭐하지 않을 텐데 걱정하지 않을 텐데 현재 걱정해 안 해? 오케이. 언제 숙제를 했어 안 했어? 숙제를 안 했죠. 그렇죠. 그럼 과거에 숙제를 했더라면 난 지금 걱정 안 할 텐데죠. 그럼 알맞은 거 골라서 읽으면 Had done my homework, I wouldn't be worried now. 됐습니까? 그래서 as I didn't do my homework. As I didn't do my homework. 무슨 시제 안 했기 때문에
As I didn't do my homework, I worried now. 난 지금 걱정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혼합 가정법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had been과 had done이 됐네요. 5번인가요, 그러면? 오케이. 그 다음 13번. 의미하는 바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해놓고, 그러면 똑같은 의미의 문장이 4개씩이나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문법 주소는? without 가정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법 for TV. We might read more books. 일단 이게 맞다고 칩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TV가 언제라면? 현재 TV가 없다면 We might read many more books. 우리가 언제 텐데? 현재 더 많은 책을 읽을 텐데. 됐습니까? 현재 TV가 없다면 현재 더 많은 TV를 읽을 텐데는 Without TV, we might read more books 하고 당연히 똑같겠네요. 됐습니까? 같고. 그러면 여기에 might read 봤으니까 If we were not for TV, we might read more books 당연히 똑같겠네요. 그 다음에 얘를 if 없이 하면 TV, we might read more books. 오케이, 틀렸네요. 됐습니까? 여기는 뭐 대놓고 might have read 라고 하고 있네. 됐습니까? 과거에, 이거는 언제 없다면, 과거에 없었으면 과거에 더 많은 책을 읽었었을 텐데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결국 그래서 13번 문제는 내가 얘기할 때 without 가정법은 without 부분이 구다 절이다 구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는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모른다고 얘기했었죠. 뒷부분 보니까 뭐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이거 가정법 과거네. 같은 말 if we were not for that.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were not for that.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이 13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교재에는 안 가르쳐줬죠? 그렇죠? 교재에는 이거 얘기 없잖아. 4번 문장에 갔다고. 근데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중상이면 고등학교 올라갈 친구라면. 다음 직설법 문장을 가정법 문장으로 바르게 바꾼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as we didn't stay in Florida, we didn't go to the beach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언제 과거에 우리가 플로리다라는 동네에 머물지 않았었기 때문에 we didn't go to the beach. 우리가 언제 과거에 해변에 가지 않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언제라면 과거에 플로리다에 머물렀다면 과거에 해변에 갔었을 텐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didn't stay도 직설법 과거고 그 다음에 didn't go도 직설법 과거니까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로 해야 되겠죠. 가정법 과거 완료로 과거에 플로리다에 머물렀다면 과거에 해변으로 갔었을 텐데 라는 표현 한 개 읽어볼까요? Had stayed in Florida, we would have gone to the beach. Had stayed, would have gon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어법상 어색한 거를 고르라고 했고요. But for sunlight, we could see nothing. 오케이. 여기 쳐다봤죠? 그쵸? 그러면 without 가정법 과거죠. 언제 태양빛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언제 텐데? 현재 아무것도 볼 수 없을 텐데. 현재 태양빛이 없으면 현재 아무것도 볼 수 없을 텐데. 아닌데. 잠깐 불켜되지 않을까? 언젠가 멸망하긴 하겠지만. 잠깐은 볼 수 있을 거야. 됐습니까? 우리가 태양빛이 없으면 한 인류는 한 얼마 정도 버틸 수 있을까? 7초. 7초 이후로는 못 버텨? 갑자기 궁금해지네. 고구마 TV에 있을까요? 뭐라고? 고구마 TV에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어법상 어색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I wish he had a lot of money now. 내가 언제 바란다? 오케이. 그가 언제 뭐하기를? 돈을 가지고 있기를. 그래서 얘는 I wish 가정법 과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건 직설, 이거 틀리지 않았고요. 그럼 직설법으로 바꾸면 I'm sorry that he doesn't have a lot of money now. 아, 언제 안 갖고 있는 게 sorry하다? 있는 게 sorry하다. 현재 sorry하다. I'm sorry that he doesn't have a lot of money now. I wish he had a lot of money now. 그래서 여기에 he는 누구? 우리 아빠죠, 뭐.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땡땡 2세 하고 싶잖아 이제. 여러분들 꿈 아닙니까? 오케이. 재벌은 안 되고 싶잖아 여러분들. 재벌 되고 싶네. 재벌 되고 싶어? 재벌 되면 한 번씩 감옥에도 왔다 와야 되는데 왜? 됐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f I were taller I could reach the shelf. 그래서 내가 언제 더 키가 크다면? 언제 선반에 손이 닿을 텐데? 손이 닿을 텐데 as I am taller I can't reach the shelf. 그러니까 현재 키가 안 커서 현재 손이 닿을 수가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if she had tried again she could have reached the top이네요. 그래서 만약 그녀가 언제 과거에 다시 한 번 더 도전했다면 그녀가 언제 과거에 제일 높은 자리에 도달할 수 있었을 텐데 됐습니까? 틀린데 없고요. The sales clerk talks as if the diamond necklace is the original. 그래서 그 이거 뭐예요? 판매원이 무슨 시제 뭐 한다? 현재 시제 말하는데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무슨 시제 뭐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됐습니까? 오케이. 진품인 것처럼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진품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틀렸고요. 바르게 고치면 The sales clock talks diamond necklace were the original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as if 과거고 but in fact 이게 쳐다봤죠? The diamond necklace isn't the original. 진품이 아니다. 아니었다가 아니고 현재 아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한번 보내겠고요. 그 다음 미출지 부분을 잘못 고쳐 쓴 것은 If I speak Italian, 자, 그러니까 얘가 안 틀렸을 수도 있어. 여기가 어떻게 된다면 I will live in Rome이라면 If I speak Italian, I will live in Rome. 만약 내가 이탈리아어를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쓸 수 있다면 나는 로마에 살 것이다 라는 조건문인 거죠 이건. 근데 여기는 가만 놔뒀어.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언제 로마에 살 텐데 현재 살아 안 살아? 그래서 If I spoke Italian 이라는 if 가정법. 그럼 현재 난 이탈리아어 해 못해? 못하는데 현재 한다면 현재 로마에 살 텐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Nick feels as if he is flying in the air. 닉이 언제 느낀다? 현재 느낀다. 그가 보니까 일단 as if 이런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 답은 꼭 굳이 이것만은 아닐 수도 있는데 아 feels를 썼구나. 필수를 썼으면 닉이 무슨 시제에 느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해석은 언제 날고 있는 것처럼이 돼야 돼? 그래서 이 뜻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는 as if 밖에 안 되겠네요. As if you were flying in the air. 현재 날고 있는 것처럼 현재 느낀다. In fact, he flying in the air. 하늘을 알고 있는 중은 아니다. 어쨌든 이렇게 고치면 맞고요. 그 다음에 I wish I donated a lot of candies last night. 언제 바란다?
현재 말한다 했고요. 여기에 주목할 점은 last night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last night을 건드리지 않고 이 표현을 하려면 문법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 가정법, 가정법 과거 완료가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거는 이렇게 고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된다? I wish I hadn't eaten a lot of candies last night. 이걸 hadn't eaten으로 고쳐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안 써도 되지만 몰랐다면 쓰세요. I wish I hadn't eaten a lot of candies last night. 내가 현재 말한다. 과거인 어젯밤에 많은 사탕을 먹지 않았었기를. 어제 사탕 많이 먹었어? 안 먹었어? 많이 먹었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f you had gotten up early, you could see the beautiful sunrise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네가 언제 더 일찍 일어났다면? 일찍 일어났다면 아 그냥 일찍이네요. 일찍 일어났다면 과거에 일찍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요. You could have seen the beautiful sunrise. 너는 언제? 과거에 아름다운 일출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근데 4번 문장은 굳이 틀렸다고 얘기할 필요 없는가? 이렇게 표현해도 문법적으로 맞고 이렇게 표현해도 문법적으로 맞아요. 다만 표현하는 게 좀 다를 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걸 그대로 놔두면 네가 언제 일찍 일어났다면 과거에 일찍 일어났었더라면 너는 언제 아름다운 일출을 볼 텐데인 거야? 현재 볼 수 있어. 지금 이제 보면서 전화해가지고 에이 너는 못 보지 우리는 본다 지금 본다 얘기하는 거고 이거라면 뭐 과거에 더 일찍 일어났으면 과거에 볼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뭐 일단 뭐 문제상 얘는 맞는 거라고 취급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without her dog 언제 그녀의 개가 없다면인지는 얘한테 물어봐야죠. 됐습니까? 그러면 Kate wouldn't take a walk를 맞는 걸로 했으니까 얘는 without 가정법 과거 언제 없다면 언제 산책 안 할 텐데 그렇죠. 현재 산책 안 할 텐데 그런데 뭐 현재 그녀의 개가 있기 때문에 Kate는 현재 산책을 한다. 그래서 케이트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별로 안 좋죠, 그쵸? 개 데리고 산책 다녀보면 알죠, 그쵸? 계속 똥 줍고 다니고, 그쵸? 한, 똥 한 번 싸면 끝나면 좋은데, 한 네 번, 다섯 번씩 싸면 미칠 노릇이죠, 그쵸? 저, 한 번 싸면 될 텐데, 이 새끼, 네 번씩 나눠서 싸. 그래서 똥봉지 네 개 들고 다녀야 됩니다. 예, 저 비닐이 아까우면 이제 한 번 줍고 계속 이렇게 들고 다니면 돼요. 그렇죠? 그만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개놈 시키지. 다음 어법상 어색한 것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몇 개가 틀렸냐? If you asked them, asked me then, I would have helped you 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여기 then은 세 가지 뜻 중에 그때죠. at that time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 부분 뭐가 돼야 돼? 문법적인 거 먼저 하면 가정법 과거 완료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거 그렇죠? 근데 생긴 걸로 봐서 지금 여기에 asked하고 then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그렇죠? 지금 if you asked는 내가 뭐라고 주장하고 있고 가정법 과거라고 주장하고 있고 걔는 너가 뭐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가정법 과거 완료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네가 언제 나한테 요청했다면이야? 이거 내용상? 네가 과거에 나에게 그때 나한테 요청을 했었다면 I would have helped. 이 부분은 맞아 틀려? 맞죠? 내가 과거에 너를 도와줬을 텐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then을 고치지 않는 조건이라면 then을 고치지 않는 조건이라면 would have helped 부분 맞고 then도 그대로 놔두면 asked를 if you had asked me then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앞부분도 뭐라 해야 되고 가정법 과거 완료 뒷부분도 would have pp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에 물어봤으면 요청했었으면 과거에 도와줬었을 텐데
일단 발음 틀리 X 표시 쭉 한 다음에 X 표시 있는 거 뭐 새기면 되겠네요. I wish I won the first prize at the song festival. 그래 내가 언제 바란다? 예, 내가 언제 어디에서 뭐 하기를 내가 여기 보면 at the song festival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노래자랑 대회에서 1등상을 탔었기를. 자, 얘는 지금 어쨌든 틀렸죠. 그렇죠? 어쨌든 틀렸죠. 왜냐하면 아 잠깐만. 아, 선생님이 원투로 착각하고 있다 지금. 그렇죠? 얘는 지금 맞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I wish 가정법 과거인 거죠. 내가 현재 바란다. 언제 first prize를 따기를? 현재 first prize를 따기를 at the song festival에서 내가 노래자랑 대회에서 현재 타기를. 그러니까 지금 내가 first prize를 현재 시제에 탈 가능성은 0%인 거죠. 현재 우승할 가능성 0%인데 그걸 바라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틀린 부분 없고요. Mary talked as if she hadn't eaten lunch. 그래서 메리가 무슨 시제 말했다? 과거 시제 말했다. 과거에 말했어요. As if she hadn't eaten lunch. 그녀가 무슨 시제에 점심을 안 먹은 것처럼? 오케이, 대과거 시제에 안 먹은 것처럼. 왜? 선생님 여기에 요것만 보면 요것만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 She hadn't eaten lunch. 뭔 소리야 이거? 그냥 점심을 무슨 시제 안 먹었다야? 대과거 시제 안 먹었다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죠. 그런데 현재 우승할 가능성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쵸? 여기에 had asked, you had asked, if you had asked, 이거 무슨 시제야? if가 없다면 대과거 시제죠. 네. 대과거에 나한테 요청했었더라면이죠. 근데 지금 얘는 지금 문법이 뭐예요?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 그러면 그냥 가정법 과거 완료는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 말고 그냥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언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야?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한다고. 근데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좀 다르다 그랬어. 주절의 시제가 뭐야? 과거죠. 근데 여기에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어. 그러면 이 시제 그대로 가져야지 얘는. 자 다시 if가 없으면 이건 무슨 시제야? you had asked me. 너는 대과거에 나한테 요청했었다야. 근데 이렇게 하니까 대과거가 뭐로 바뀌어? 사실 들어있는 내용은 과거로 바뀌죠. 딴 데 눈치 볼 필요 없어. 그냥 이 부분만 보고도 이거는 과거에 요청을 안 했었는데 과거에 요청했었더라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근데 얘는 지금 여기에 생긴 건 대과거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톡스라 치자. 그럼 메리가 무슨 시제 얘기하는 거야? 현재 시제 얘기하는 거야. 마치 언제 점심을 무슨 시제 안 먹은 것처럼 과거에 안 먹은 것처럼 현재 말한다야 이거 톡스면. 그러면 여기에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 현재 시제면 여기에 대과거니까 현재가 아니고 과거로 갔지. 근데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다시 그녀가 메리가 무슨 시제 말했어? 과거 시제 말했고 무슨 시제 안 먹은 것처럼 대과거 시제 안 먹은 것처럼 말했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임팩트 해볼까? Mary talked as if she hadn't eaten lunch, but in fact she 그렇지. In fact, she had eaten lunch라고요. 사실 그녀가 무슨 시제 점심을 먹었다고요? 대과거 시제 먹었다고요. 자, if you had asked me then,
이거를 as로 바꿔볼까? as you if you had asked me then을 as you, because you didn't ask me. 자,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설법 과거로 바꿔. 눈치 안 보고 뭐 한 단계 더 현재로 가까운 시로 끌려왔다고. 근데 as if 가정법 과거, 만약에 여기에 Mary talks였다 치자. Mary talks as if she had eaten lunch였으면 in fact she ate lunch라고. 여기 현재인데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했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시제로 가야 된다고. 여기에 Mary talks as if she hadn't eaten lunch였으면 in fact she ate lunch라고요. 사실 그녀가 무슨 시제에 먹었다? 먹었다. 무슨 시제 말하니까? 현재 시제 말하고 여기에 as if 과정법 과거 완료니까 얘는 얘 쳐다보고 얘랑 한 단계 과거인 과거로 갔다고. 근데 Mary talked에 붙어 있으니까 in fact she had eaten lunch라고. 먹었었었다. 말했던 건 무슨 시제라서 과거 시제라서 그거보다 더 과거에 먹었었는데 근데 안 먹은 것처럼 얘기했었다. 내가 as if는 조금 다르다고 했던 게 이겁니다. 동사 생긴 게 뭐가 달라진다는 거. talks일 때는 as if she had an eating이면 in fact she ate라고요. 왜냐하면 그 메리가 말하는 게 현재고 여기 as if 과정법 과거 완료니까 현재보다 한 단계 과거에 먹었었다로 바뀐다고. 근데 메리 talked면 이건 과거야. 그러면 과거보다 한 단계 더 과거는 뭐야? 대과거. 대과거잖아. 어쨌든 이 표현은 틀린 부분은 없고요. 그 다음에 If I had taken your advice last year, I would be successful now. 오케이. 그래서 작년이 보이고 지금이 보입니다. 그러면 D는 대놓고 혼합가정법이죠. 그래서 내가 작년에 너의 충고를 받아들였었더라면 하면 그 부분이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head 플러스 pp 됐고 여기는 if 부분은 가정법 과거 완료로 잘 표현되어 있고 여기는 would be successful now 여기는 가정법 과거대로 해야 되니까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에서 지금 성공할 텐데 됐습니까? 과거에 작년에 네 충고 들었으면 올해 성공해서 지금 성공할 텐데 라고 얘기했으니까 틀린 법 없고요. 그 다음에 if it's not for the sun 뭐야 이런 게? the earth would be too cold. 오케이. 그래서 이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이 부분이 지금 문법적으로 맞고 앞부분은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태양이 없다면 오케이. 여기에 우드 플러스 동사원형이니까 지구가 언제 너무 추울 텐데 현재 너무 차가울 텐데 인데 바르게 고치면 if it were not for the sun without the sun the earth would be too cold. 그래서 x 표시한 게 두 개인가요 그러면?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래서 it's very expensive ring. 그거 엄청 비싼 반지야. 무슨 시제? 현재 됐습니까? 그래서 if I were you, 내가 언제 너라면? 현재 너라면 비싸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뭐 할 텐데일까? 사지 않을 텐데 이러고 있겠죠? 그러면 I wouldn't buy it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로 하면 되겠다. 자, 계속해서 아까 문제랑 똑같고요. 어색한 것끼리. 오케이. 오래간만에 A 같은 문장 나오네요. 오케이. 문법책이다 보니까 맨날 if로 시작하더니 이런 문장 가능하다 했고요. 오히려 더 많이 만나본다 했습니다.
폴라 would be disappointed if Kevin refused her proposal. 그래서 폴라가 언제 실망할 텐데? 텐데 현재 실망할 텐데 만약 케빈이 언제 그녀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거절한다면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if 가정법 과거로서 중요한 부분 would be would 플러스 동사오형 그 다음에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과거에 거절한다면 과거에 설명 실망할 때 그러면 케빈은 무슨 시제에 her proposal을 refuse 해 안 해? 케빈은 현재 시제에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죠. 받아들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폴라는 무슨 시제에 실망하지 않아? 실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폴라 isn't disappointed because Kevin doesn't refuse her proposal. 현재 doesn't refuse 하기 때문에 현재 isn't disappointed. 현재 실망하지 않는다. 폴라 is satisfied because Kevin doesn't refuse her proposal. 뭐라고요? 그렇죠. 다 한 거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틀린 부분 없고요. I wish I had taken a hot bath last night. Last night. 하고 다 잘 어울리죠. 언제 바란다? 언제 뜨거운 목욕하기를? 했었기를. 어젯밤에. 과거엔 어젯밤에 했었기를. 그래서 어제 뜨거운, 어젯밤에 뜨거운 목욕 했어? 안 했어? 그래서 I'm sorry. I didn't take a hot bath last night. I'm sorry, I didn't take. 안 해서 지금 후회한다. It looks, 여기다 밑줄 긋고, as if he hadn't slept for 2 days. 그래서 그가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인다. 언제 못 잔 것처럼? 과거에 못 잔 것처럼이죠. 됐습니까? 얼마 동안? 이틀 동안. 됐습니까? 근데 이틀 동안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못 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네. 됐습니까? 이거 왜 내가 힌트 주고 있냐? 좀 이따 인펙트 하려고. 됐습니까? 그가 현재 보인다. 그가 과거에 이틀 동안 잠을 못 잔 것처럼. 이틀은 못 잔 사람처럼 현재 보여. 됐습니까? 네. 오케이. 틀린 부분 있네요. As if he hadn't slept for 2 days. 그럼 이렇게 고쳐놓고 그럼 인펙트 한번 가볼까요? 인펙트를 계속 해서 인펙트 he has slept for 2 days. 그는 뭐 했다? 이틀 동안 잤다. 됐습니까? 꼴이 말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if he had not broken his leg he could have been running here now. 다 잘 나가다가 됐습니까? 얘 때문에 다 어그러졌네요. 그래서 여기에 그가 언제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더라면 과거에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다면 하고 있죠. 그가 만약에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으면 he could have been running. 그가 언제 달리는 중일 것이다? 과거에 달리고 있는 중일 것이다 해놓고 갑자기 얘 때문에 다 어그러졌죠. 네. 그래서 얘는 문법적으로 뭘 써야 돼요? 혼합 가정법을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에 안 부러졌으면 지금 여기서 달리기를 하고 있는 중일 텐데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럼 그렇게 제대로 고쳐주면 나오는 건드리지 않으면 혼합 가정법이 됐고 그럼 어떻게 되겠다? If he broken his leg. He could be running here now. 그렇죠. He could be running here now. Could be running. Could plus be 했으니까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에서 혼합 가정법이 되는 거겠죠. 얘는 X고요. X 해서 C하고 D가 답일 거고요. E 맞는지 봅시다. But for the air, no one could breathe.
그래서 언제 공기가 없다면이 된 거야? 여기에 could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without 가정법 과거죠. Without the air, no one could breathe. 그 누구도 언제 숨 쉴 수 없을 텐데? 없을 텐데 thanks to the air, everyone can breathe. 됐습니까? 모두 다 숨 쉴 수가 있다. 계속해서 가정법 문장을 뭐 가정법은 직설법으로 직설법은 가정법으로 오겠죠. 뭐 뻔한 거 아닙니까? I wish I knew how to jazz dance. 그래서 언제 바란다? 언제 알기를? 그렇죠. 이게 과거 꾸라지라고 해서 과거에 알았었기를이 절대 아니라는 게 가정법입니다. 내가 현재 바란다. 현재 알기를 재즈 댄스 추는 방법을.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거 현재니까 후회하는 것도 현재고 네. 그러면 I wish 가정법 과거니까 I don't know how to jazz dance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밖에 썼고요. 1번 체크한 거 아니야. 맞습니까? 1번이 맞다고 표시한 거고요. An act, any 무슨 시제 행동한다? As if she were a princess. 그녀가 무슨 시제의 공주인 것처럼? 현재 시제의 공주인 것처럼. 됐습니까? 네. 자, as if 가정법? 가정법 과거고. 여기에 과거라면 대과거의 공주인 것처럼이 되는 거고. 아, 참, 과거의 공주인 것처럼 된 거. 미안합니다. 과거, 과거로 같아지는 거고요. As if 가정법 과거라면. 여기 현재니까 현재 공주인 것처럼. 그래서 in fact and isn't a princess. 당황했네요. 그래서 틀리셨고요. 예, 답은 벌써 뭐 싱겁게 나왔고요. 나머지 보겠습니다. 이게 뭘까 궁금하겠죠. If you click the red button, you'd cancel the download. 만약 네가 언제 클릭한다면 네가 빨간색 버튼을 현재 클릭한다면 이게 뭐의 줄임말이에요? You would cancel이죠. 이게 had가 아닌 이유는 you'd가 you had라면 you had cancelled 해야 되겠죠. You would cancel. 너는 언제 취소할 텐데? 다운로드를 현재 취소하는 것이 될 텐데. 현재 누르면 현재 취소하는 것이 될 텐데 as you don't click the red button you won't cancel the download. if 가정법 과거고요. 혼합 가정법 아니고요. 혼합 가정법이라면 최소한 여기에 head pp 나와야죠. 그래서 여기도 가정법 과거 여기도 가정법 과거. 그래서 여기 현재 시제 그다음에 현재 또는 미래 시제 틀린 곳 없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if there had been enough snow they could have made a snowman. 그래서 언제 과거에 충분한 눈이 있었더라면 과거에 눈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있었으면 could have made 그들이 언제 과거에 눈사람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as there wasn't enough snow they couldn't make a snowman. 과거에 couldn't make. There wasn't enough snow.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as there wasn't enough snow, they couldn't make a snowman. 예, 그래서 there wasn't enough snow. 여기는 so를 썼네요. So they couldn't make a snowman. 오케이. 그 다음에 but for the soft pillow. Soft pillow가 뭐예요? 부드러운 베개죠. 그래서 여기에 couldn't have, I couldn't have slept니까 여기 쳐다보고 여기로 돌아가면 되겠죠. 언제 부드러운 베개가 없다면? 과거에 부드러운 베개가 없었다면 I couldn't have slept well. 나는 언제? 과거에 잘 잘 수 없었을 텐데.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얘 쳐다보고 couldn't have pp니까 if it had not been for the soft pillow I couldn't have slept well. 그래서 얘는 without 가정법 과거 완료 됐습니까? if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had it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would it not been for 이런 것들 잘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네, 답은 2번이 되었네요. 얘는 왜 타임? 네, 그래서 얘는 왜? 많이 보셔야 되겠어요. 오케이. 자, 계속해서 이제 소수역 평가로 넘어갑니다. 이걸로 오늘서 끝났으면 좋겠다. 끝날 리가 없지. 말이 돼? 오케이. 언제 분위기 보니까 뭐 타임머신이 있다면 나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하고 있는데 언제 타임머신이 있다면 현재 타임머신이 있다면 언제 돌아갈 수 있을 텐데요?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if 또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있다 없다 얘기하는 거네. 됐습니까? 있다 없다. 그래서 if were a time machine I 돌아갈 수 있을 텐데 I could go back to the past. If there were a time machine, I could go back to the past. 됐습니까? 네. 뭐 이렇게 써도 다 알아보죠. 그럼 이제 as를 쓰려 했으니까 이번에는 뭐로 바꿔라? 직설법 뭐? 직설법 과거예요. as There isn't a time machine. I can't go back to the past. There isn't a time machine. 안 쓰겠습니다. There isn't a time machine. I can't go back to the past. 그래서 if 가정법 과거를 as 직설법 현재로 바꿨었고요. 됐나요? 뭐 질문 있습니까? 서술형 문제인데. 우드 고 뭐 우든트 윌 낫 고 뭐 이런 거 안 됩니까? 안 물어봐요? 안 돼요. 퇴주 됐습니까? 네. 왜 안 물어봅니까? 또 이따가 내가 얘는 왜 타임 했는데 또 안 물어봤으면 혼난다. 오케이. 이 주관식 문제를 객관식처럼 푸는 놈들. 자, 어색한 부분이 두 군데나 있답니까? 있답니다. I wonder why Jimmy got sick last night. 그래서 내가 언제 뭐 한다? 현재 궁금해한다. 오케이. 그래, 지미가 언제? 지미가 어젯밤. 그쵸. 어젯밤 과거에 왜 아파졌는지. 난 지미가 어젯밤에 왜 아파졌는지, 왜 아팠는지 현재 궁금해. 됐습니까? 그럼 뭐 어색한 데 있습니까?
그 과거의 어떤 현상에 대한 것을 지금 궁금해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제라든지 문제된 거 없고요. 여기에 뭐 어법적으로 요렇게 밑줄 긋고 뭐라 그러겠어요? 간접. 그렇죠. 간접 의문이죠. 뭐랑 뭐랑 합친 거야? 뭐랑 뭐랑 합친 거야? 간접 의문은 뭐랑 뭐랑 합쳤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I wonder 더하기 Why did Jimmy get sick last night? I wonder 더하기 Why did Jimmy get sick last night? 왜 지미는 어젯밤에 아팠던 거니? Why did Jimmy get sick? 뭐 did 넣었다 뺐다 뭐 do 넣었다 뺐다 뭐 비동사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뭐 이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him 자 아주 중요한 표현 나오죠. He must have eaten too much. 제가 뭐겠어요? 예, 그래서 요거 조동사 have pp죠. 네. must의 뜻은 일단 뭐고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거 언제 must have pp로 추측을 하면 뭐뭐임에 틀림없다 표현하면 언제 행동에 대한 추측이야? 과거의 행동에 대한 추측. 그러니까 과거에 너무 많이 먹었던 게 틀림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ust have eaten 과거입니다. 과거 과거에 대한 강력한 추측. 그 다음에 if he didn't eat too much, he wouldn't get sick.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그가 언제 너무 많이 먹지 않다면 오케이, 그는 언제 과거에 아프지 않았을 텐데죠. 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방금 밑줄 친 부분 두 군데 다 틀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언제 너무 많이 먹지 않았다면 과거에 너무 많이 먹지 않았다면 과거에 아파지지 않았을 텐데 해야 되니까 지금 if부터 시작해서 문법적으로 어떤 표현이 돼야 되고 그렇죠. if 가정법 if란 말 I wish란 말 as if란 말도 붙여야 돼. 그러니까 if 가정법 과거 완료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고치면 if he hadn't eaten too much he wouldn't have got 같은 됐습니까? 그래서 if he hadn't eaten too much he wouldn't have got 또는 gotten 뭐 질문 없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미치실 부분과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세 가지나 쓰랍니다. 해놓고 버퍼네요 뭐. 오케이. Buffer your help. 그래서 without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아직 모르고요. I would not finish the report를 봤으니까. 그래서 without 가정법 과거. 그래서 언제 너의 도움이 없다면? 없다면 I would not finish the report. 나는 언제 마무리하지 못할 텐데? 현재 마무리하지 못할 텐데 됐습니까? would 뒤에 동사의 원형이죠. 됐습니까? 그럼 일단 뭐 여기에 뭐야 이거 일단 여기 들어갈 거 첫 번째는 가장 뻔한 without이고요. without your help I would not finish the report. 그 다음에 would not finish 쳐다봤으니까 would not for your help I would not finish the report.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 What is not for your help? 됐나요? 네. 질문 없나요? 뭐 if it weren't for 이런 거 안 됩니까?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문장을 완성해라. I can't eat peaches because I have an allergy to them. Allergy. Okay, 그래 나는 무슨 시제?
현재 시제 먹지 못하죠. 복숭아를 왜 내가 무슨 시제 현재 allergy I have an allergy to peaches. 복숭아 알레르기가 현재 있기 때문에 현재 먹을 수가 없는데 언제라면 현재 복숭아에 대한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나는 그것들을 언제 현재 먹을 수 있을 텐데. 현재 peaches에 대한 알레르기가 없다면 if to have an allergy to peaches I could eat them. 예, if I didn't have an allergy to peaches I could eat them. Yeah, I would eat them. 또 다른 질문사항. 오케이. 그래서 if I didn't have if 가정법 하고 I could eat them 가정법 하고 I forgot to buy eggs this morning because I didn't have my shopping list with me. 내가 언제 과거에 그래서 forget to니까 과거보다 미래의 일을 잊은 거야? 과거보다 더 과거의 일을 잊은 거야? 과거에 미래 할 일을 잊고도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달걀 사야 되는 걸 깜빡했어. 깜빡했던 이유 내가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쇼핑 리스트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록을 안 챙기고 왔고 깜빡하고 안 샀어. 그럼 내가 언제 오늘 아침에 뭘 갖고 있었다면 내가 과거에 오늘 아침에 갖고 있었더라면 쇼핑 리스트 갖고 있었다면 나는 언제 과거에 달걀을 살 수, 뭐, 샀을 텐데, 살 수 있었을 텐데니까, 전체적으로 먼저 정리하면, if, 가정법, 과거, 완료대로 만들어줘야 되겠고, if I had my shopping list with me, I would have bought X. If I had 선생님이 had 하는 거 소형 문제 많이 나온다 했죠. If I had my shopping list with me. 잠깐만요. 일단 나는 샀었을 텐데 하면 될 텐데. I would have bought X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일단 뭐? Couldn't have forgotten to buy. 잊을 수가 없었을 텐데. 오케이. 또 couldn't have forgotten. 오케이. Would have bought 샀을 텐데 이러면 될 거예요. 잊을 수가 없었을 텐데 사야 하는 것을 잊을 수가 없었을 텐데 난리를 쳐놨네요. 됐습니까? 또 다른 질문. 오케이. 그다음에 5번 6번 A하고 B에 뭔가 틀렸으니까 바로 고치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C를 뭐 직설법 과거나 뭐 이런 거겠네요. 직설법 현재 직설법으로 바꾸라는 얘기겠죠. 가정법 아니면 가정법을 뭐 아니 직설법을 가정법 하라는 얘기든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 more is worried. 모릴리가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걱정합니다. 됐습니까? Her best friend Sally invited her to spend a week at Lake House but it is the same week as space camp. 그래서 뭐 몰리의 베프인 셀리가 뭐 했어? 초대했는데 누구를? Invite A to do. 됐습니까? Invite A to do 하면 어떤 표현인지 알겠죠? 누구 보고 뭐뭐 하자고? 초대하다. 제안하다라고 해도 되고요. 이럴 때는. 그래서 한 줄을 보내답니다. 어디에서? 뭐 호숫가에 있는, 뭐 고유명사이라서 대문사지만 뭐 딱 봐도 호숫가에 있는 집이겠죠. 호숫가에 있는 레이크하우스라는 곳에서 일주일 보내자고.
되겠지만, but it is the same week. It은 the week 대신 왔고요. 그 주가 어떤 주다? 같은 주. 뭐랑 스페이스 캠프 뭐 이것도 고유 명사라서 대문자 대문자 했는데 뭐 스페이스 캠프에서 그 스페이스 캠프와 같은 주에 한다고 뭐 스페이스 캠프니까 뭐 우주 관련한 어떤 뭐 과학적인 어떤 뭔가를 하는 그런 활동이겠죠. 어디 가서 하는 거 뭐 구경 다니고 뭐 이런 거 대전 과학관 가는 거 뭐 이런 거. 당연히 어디 가겠어? 나이트하우스 가겠죠, 여러분들? 뒤도 안 들어보고. 근데 이런 얘기 하고 있네요. Molly has always dreamed of becoming an astronaut someday. Someday는 뜻은? 언젠가는 dream of 무엇을 꿈꾸다. 무슨 시제적으로? 현재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Always 있으니까 뻔한 거 아니야? 계속이죠. Molly가 항상 늘 astronaut이 뭐예요? 우주비행사가 되는 거 언젠가는 몰리는 항상 언젠가는 우주비행사가 되는 것을 꿈꿔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어디가 끌리겠어? 레이크하우스가 끌리겠어? 스페이스 캠프가 끌리겠어? 스페이스 캠프. 예, 스페이스 캠프가 끌리긴 했는데 하필이면 누가 인바이티드 했어? 레이크하우스에는? 베스트 프렌드 셀리가 베프가 한국왕 자기가 꿈으로 항상 그리던 거 저기 가면 내가 보고 싶었던 거, 구경하고 싶었던 거 잔뜩 볼 수 있을 텐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여기는 어딘가 틀렸습니다. If she goes to lake house. 여기는 이 부분만 읽고는 어디가 틀렸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이 형태로 되어 있으면 뭐야? 이걸 보고는 조건문이죠. 만약 그녀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간다면 이라고 한 거야. 근데 뒷부분에 보면 그렇죠. Outdoors. 그래서 여기에 얘 때문에 그래서 if she went to lake house. 그래서 그녀가 언제 간다면 현재 또는 미래에 간다면 몰리는 뭐 할 텐데 수영하고 잘 텐데 밖에서 뭐 캠핑 같은 거 하는 뭐 그런 거겠죠. 수영장도 있고 이런 곳인 모양이죠. 됐습니까?